사람이 죽게 되면 온갖 백 둘러다니는데 봄바람에 흩어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 별이 되고 해는 땅에 스며들어 흙이 되어 꿈을 키워 나무가
호야와 연진이라는 남녀 한 쌍이 찾아들어 살았지. 둘이는 산이 주는 풍성한 열매와 나물로 배를 채우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지. 헌데 단 한 가지 자식이 없는 게 한스러웠어. 그러던 어느 날 남정 호야는 산속 깊숙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연진아 씨 혼자 남아있는데 근처에 사는 검정곰이 찾아와 하는 말이 저 세석 병원에 올라가면 소원대로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는 음양수라는 신비의 샘이 있어. 거기 가서 샘물을 마셔봐. 이 말 들은 연진아 씨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단숨에 음양수 샘터로 달려가 샘물을 실컷 마셨지. 헌데 이게 어인 일인가? 평소 곰과 사이가 좋지 못했던 호랑이가 곰과 연진아 씨의 얘기를 엿듣고 지리산 천왕님께 이 사실을 고해바쳤어. 그러니 이런 미련 곰 같은 놈을 모아도 천왕님의 크게 노해서 신만이 아는 비밀을 누설한 곰은 척척산중 토굴에 가두고 음양수를 훔쳐먹은 연진아 씨에게는 세석평전 잔돌밭에 평생 철쭉을 가꾸게 하였다. 연진아 씨가 세석 돌밭에 속꽃이 다 날토록 피를 뿌려받는 꽃밭을 갖고 세석 평전에 철쭉꽃이 조리 붉은 빛이 아름답다지. 그 뒤로 연진아 씨는 낮이면 철쭉밭을 가꾸고 밤이 되면 근처 보물 위에 올라 촛불을 밝혀 천왕님께 속죄를 빌고 남정 호야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빌다 망구석이 되고 말았지. 이 봉우리가 촛대봉이 되었고 호야는 어찌 되었을까? 뒤늦게 실성봉 까마귀로부터 소식을 들은 호야는 세석평전으로 달려갔지만 천왕님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았어. 세석평원 중턱에서 발돋움하며 연진의 목이 터져라 부르다가 호야목이 되었구나. 호야 하나 더. 호랑이는 그 공으로 백수의 왕이 되어 산신을 모시는 사자가 되었구나. 절절히 깨는구나. 턱마다 골골마다 고개마다 모두 사연이 있고 생명이 있지. 언제나 함부로 하지 말고 겸손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란 얘기야.
마음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새성 호랑이는 칠부람에 좀 다녀오니라. 우방신장님께서 감기로 몸져 알아두셨다니 호랑이는 아궁이에 관설뿔을 활활 떼어드리거라. 아이고, 그려. 할매, 으이. 할매가 들려준 이야기 말여라. 연진아 씨호야 이야기. 야, 지는 천왕님이 겁나게 미워 죽겄어라. 천왕님이 왜? 아니, 천왕님 땜시 둘이 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원칙해둔 호야한테 가지라. 죽는단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오. 호야도 목이 터져라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연진아 씨한테 가야지. 반야야, 저기 촛대봉과 호야복은 한번 보렴. 저 둘은 서로 영원히 마주하게 된 것이여. 우리 반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구나. 아니여라. 이 솔직히 말해봐. 길상에 쳐다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던데. 좋아하지? 좋긴 헌디. 겁이 나라. 훌쩍 떠나버릴 것만 같았어. 길상이도 알아? 등신같이 눈에 빠져가지고. 이리 와라. 오늘은 이 할미 옆에서 자고 가렴. 그래도 되라? 엄들고 말고 다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려. 할매, 우이. 지, 자장가 좀 불러주셔라. 멍실멍실 뭉게구름 너 팀에 찾아가니 산이 높아 못 간단다. 산 높으면 쉬어가지. 반야야, 자니? 저 촛대봉과 호야봉처럼 너와 길상이도 영원히 마주하게 될 게야. 암, 그리 될 게다. 와운에서 자고 가지 내님하고 놀고 가지. 길상아! 길상이 기침현이야! 아, 할아버지! 벌써 일어났는지요? 에. 밤새 안녕하셨는게라. 오야 그라제! 오늘이 우리 와운 울려가는 날이여. 일찍 어디 산에들 오르기 전이 할매솔 앞으로 울려꾼들 죄 불러 모아라. 야, 할아버지! 에. 와운 사람들! 에이. 오늘이 울려가는 날이여라! 울력들 나오시오! 할매솔 앞으로 울력꾼들 매주시오! 알았다! 시방 나간다! 난 도토리 묵정 묻혀내야겠네! 아이고, 나는 마좀 쪄가지고 갈게요! 아이고, 난 산나물 좀 묻혀내갈게요! 길상아! 나도 갈게요! 반야는 안 나와도 되는디! 뭔 소리냐? 내가 빠지면 되간디! 아이고, 요것이 낄 때 안 낄 때 없이 다 낀단께! 엄니! 울려고는 내가 안 끼면 되간디요? 안 될 것도 멋이여.
아니 마을 울령이라는 곳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곳인데. 아이고 형수 내버려 두시오. 반야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구만 그러네. 아이고 요것이 길상 일이라면 이게 환장을 여가지고. 아이고 언니. 또 내버려 두시오. 다 그럴 때 아니여. 아이고 아니랄게요. 아이 삼촌까지 왜 그런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같이 가자. 나 반야 없으면 이리 재미가 없더라. 자 가자. 어른들이 하는 소린게 쓸데없는 생각하면 나한테 아이고 알았어. 그만 좀 때려. 자 와운 번지임네들 다들 나와주셨구만. 예. 오늘은 저기저 명성도 오르는 진력 바로 밑에 돌 좀 드러내고 밭대기 한쪽 읽어보세. 터는 좁아도 배시 잘 들어 쓸만할 것이오. 거의 욕심내다 다치들 말고 조심들여. 그럼 가보세. 하여라 울려기야 하여라 울려기야 하여라 울려기야 행산 연길 뻗어내려 우류방장을 입었네 하여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니까 다들 신나서 일하자뇨. 근데 힘드냐고 물어봐도 주고 웬일이요? 아니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소리요. 나 시방 쇠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이냐? 길상아 뭐 또? 이거 먹어. 이게 뭐요? 좀 있으면 새참인디. 감초 뿌리야. 할매솔 근처서 내가 캤어. 단물을 제대로 들었네. 달다 달어. 군디 산 아래 읍내 가면 좋아? 좋지. 아이 좋으면 읍내 가서 살지 그랴? 내가 왜 이 좋은 데를 놔두고 딴 데 가서 살아? 너나 딴 데로 뜰 생각하지 마라. 반야야! 그만 노닥거리고 언니 이 짝으로 안 오냐? 야, 가요! 아이고, 너 내가 이거 감추 준 거 딴 사람한테 말하면 죽어. 아이고, 알았어. 어쩐지 좀 다정하다, 현수. 하기야라 울력 따짐을 허여보세 하기야라 울력 따짐을 허여보세 무식의 울력분들 힘내요 이르라제 힘을 합쳐 읽은 텃밭 우리 모두 파티로세 파이트 하기야라 울력 따짐을 허여보세 앞살은 가까우고 뒷살은 멀어진다 한병 두 그럼 이 군당이 한데미가 되었구나 화이트! 힝힝! 흥이 일어나 울려 가진
맞으면 내버려버라. 죽었다. 가면서 막 일찍 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부러워서 죽겠네 참말로. 어디가 한신댁 어디 가는 거야? 왜 나 좀 오라고 그래? 어? 아이고. 전도 좋아. 나도 추막에서 술이나 팔다가. 와오네 오는 날이 질로 즐겁다께. 오메 내 정신 좀 봐. 나가 오늘은 깜짝 놀래킬 것이 하나 더 있는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놈 사탕이란 것이. 무슨 사탕? 그거 겁나게 맛난 거 아니오? 내가 먹어봐서 알아. 근데 요 사탕은 임자가 먹어본 것이랑은 차원이 달라불어. 근데 어쩌었을까니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디 옳지 다들 쇳바닥을 길게 빼보셔 달콤 사탕 활짝
바짝만 쉬었다 갈 것인게. 그러지 그러지. 아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어르신부터 가야죠. 자 정영채 어르신. 참 만나다. 다 화계성님. 성남시로 오라매. 아이고 나 죽는다. 아니 칠성성님하고 한신성님하고 누가 뒤여? 나 개띠요. 나도 개띠니? 개띠 아니여? 뭔 소리라 개띠 정월생이여? 생일이 여름 아니여? 안개지 오래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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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지 말고 한신성님 가고 자 칠성성님 임거영 건너뛰고 왜 나는 아, 잠깐 기다려 애들부터 챙겨야지 길상이 아이고 얼른 다 됐네 우리 막내 파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막내 반야는 한 번 더 문대줄게 맛있다 그러지 맛있다 그러지요 자자자 인자는 방식을 바꿔갖고 입속에 너 한 번씩만 빠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오 어메 이번에는 아래서 위로 자자자 우리 막내 반야 어딨냐 그려 너 빠르라잉 아이 그 그렇게 해갖고 낙가정 올란가? 아이고 그 새끼 어르신 그 채통 빠진 거 못 보셨지라? 채통이 사탕 주던가? 반야야 얻는 댕겨 할아버지 벌써 길상에서 넘겼는데요? 길상아 삼촌 기다린다 넘겨 넘겨! 사탕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넘기라고! 넘기라 그래서 넘겼는데 반선집아왜 그려 나 억울해서 안 되겠네 술이라도 주소 오늘 술은 없는데 자 그러면 그 집이 있잖아 그거 뭐 입술이라도 줘 뭐라고 매달 우습게 보시네 지금 어 주막에서 술이나 판다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왜 이러 일본 순사가 와서 겹박을 여도 그 술은 안 팔어 허참나 그 물건 다 풀었으니 요즘 바깥 시장 돌아가는 얘기보따리 좀 풀어봐 아니 저번에도 한바탕 풀어드렸는데 뭐 그렇게 바깥 시장 이야기가 궁금하단가요 아짐 지도 쪼까 들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막 끌려간다고 그러던디요 뭐시 난 금시 초문이요 저번에 읍내 나가본게 예전보다 순사들도 많아진 것 같고 요새 전장 물자가 부족하다고 공출이다 뭐다 해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싹 쓸어 간다고 하네요. 내가 산을 내려가 보든지 해야지 무덕에 뭐죠? 날 또 우습게 보는 것이야 시방 아이고 그러면 나가 웃어야지 울어? 길상이 니는 왜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요? 반야야 길상이 네가 걱정이 돼서 안 그러냐 얼른 따라가서 뱀 좀 풀어줘 야 할아버지 아이고. 자 우덜도 그만 오고 마을로들 돌아들 가세요. 아이고, 들어들 가세요.
설마 가, 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겠지? 아이 가는 거지. 그래. 가서 딱하네. 아이고. 이보라 환선. 여기야. 아니 버드가 여기까지 올라오셨어. 원해 순산하리 가져. 안 그려도 내일 좀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려 뭐 수상한 사람들은 없던가?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알고도 말하는 걸로 할 거이긴 해. 기땜 반선자네. 생명줄도 끊기는 기야. 아이고 예. 거기 와운 마을에 혹 젊은 사람들 좀 있던가? 그게 민아이 지금 머리 굴리는 기야. 아이고 그럴리가요. 예 있습니다요. 처녀들은? 예? 예? 지리산골 여기저기 다니다가 수상한 사람들 보면은 곧바로 알리도록 하고.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헌디 이번 달은 아직 안 주셔서. 죽고 싶네? 예. 도움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옷간해달라는 말이 나오간? 간띠가 그 밖으로 나오기만 기래. 아이고. 들어왔어. 왜 가봐. 아이고 예. 형님, 황군대길 거부하고 소리 도망친 놈들이라면 지지와도 당당한 사장님 이 넓은 지리산 자락을 언제 뒤져서 나잡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채워야 하니까 도망가는데 못 잡으면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죽다. 가자.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뭐 돌라고 따라왔어? 아이 왜 그려? 젊은 사람 막 잡아가고 그런다면서 왜 자꾸 읍내는 가고 그려? 할아버지 약초 캐오신 것도 내다 팔고. 그건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것 아니여? 아따 화가 단단히 나불었네.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네가 걱정이 된 게 그러지. 아이, 화 좀 풀어. 그리고 나 반야한테 줄 것도 있는디. 뭔디? 눈 감어봐. 아 그냥 보여줘. 뭐 돌라고 눈을 감어. 아이 감으라면 감어봐. 왜 이런디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려? 얼른 감어. 혹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야? 입 벌려. 벌려? 달콤사탕. 맛있다. 요것이 어디서 난 것이오?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반야 주려고 몰래 감춰뒀었지. 맛이야?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디야? 길상아, 너도 먹어봐. 아니요, 나는 반야가 맛있다는 게 더 좋아. 아니요, 나도 먹어. 자, 진짜 맛있다. 근데 반야야, 응? 나는 이 사탕보다 아까 네가 준 감초뿌리가 훨씬 달고 맛있더라. 거짓말 치네. 아니요 진짜요. 근데 네가 사탕을 이렇게나 좋아할 줄은 몰랐네. 내가 읍내 갔다 올 때 사탕 꼭 사줄게. 사탕 안 먹어도 되니까 읍내 좀 안 가면 안 돼? 막 전쟁터로 보내고 그런다면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잡혀가긴 왜 잡혀가. 길상아, 너도 눈 감아봐. 왜?
나도 너 주려고 뭐 하나 감춰왔는디. 아, 그럼 그냥 주면 되지. 못하려고 눈을 감으라 그러는 거. 아, 너도 눈 감고 보여줬잖여. 눈 감고 먹은 게 맛있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얼른 줘. 부끄럽게 왜 이러는겨? 네가 뭐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럽지. 네가 뽀뽀해준 게 심장도 막 뛰고 되게 좋다. 아, 저기 노고할매가 알려준 노래요. 노고할매 좋네. 계속 불러줘봐. 뭔 소리요? 평생 옆에서 지켜줄 것이구먼. 평생? 평생! 약속! 어. 약속! 어. 근데 반야야. 응? 내가 읍내 나가본 게 이쁜 처자들이 진짜 많더라. 너? 너 약속 안 지키면 진짜 내 손에 죽어? 왜 그래? 인간으로.
얻으라. 우리 모든 물건 바치자. 우리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모든 피를 바치자. 동포여, 우리들 무엇을 아끼려 하는가?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 올리자. 혁명의 노래.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이제야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요한의 노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실 때에는 빨간 생기를 드리겠어요. 몸에 지니고 싸우시면 총알이 날아와도 맞지 않아요. 윤숙의 노래. 고수자의 한번 새겨진 나라의 언약. 아름다운 이김의 빛날이 적의 숨을 끊을 때까지. 우리의 노래. 사랑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호장 말세이 히데우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산천이여, 한절 더 짚푸른 우리의 하늘이여. 말세이 히데우, 그대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사랑. 선왕이 지배한다, 태국의 이빨이여, 물어뜯어 죽여라. 환란의 후에 이제 청년이 나아갈 길은 단단히 열렸다. 나라를 향하여 물건이 같이 끓는 피와 몸을 통틀어 바쳐 성은에 보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으며, 반도남아의 의기를 보일 기회는 드디어 왔다. 아시와 다인이 네이버코로 고급건 샌딩 됐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디서 저렇게 때깔 좋은 말만 골랐냐? 가슴에 그냥 팍팍 엉기네 그려. 이브라우 장군이, 너는 뭐 감정 없냐? 뭐이까? 됐노이까? 반장! 지글지글 가슴을 린두로 지지는 것 같습니다. 빠가야로 찬이한 새끼. 아이, 아름다운 시를 듣고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겨? 여보라, 그러나저나 내가 지시한 일은 잘 된건기요? 군수공장 일할 놈들은 준비 다 끝냈습니다. 태평양 군대로 보낼 병사 징집하고 위안부 모집은 다 된겨. 아직 좀 덜 됐습니다. 막히지만 금방 끝날 거 있겠네. 염려 놓으시라요. 이제 군대고 채워야 돼. 나는 우리가 죽어. 알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일정들 풀어서 산골 오지마을 조사 다 끝냈습니다. 그 반선태한테 옷 까내줘 먹겠더만. 엄마리에서 징집하기 딱 좋은 아새끼를 찌부두디 안갔습니까? 오늘 그 아새끼 읍내로 온다고 이 소리 애들 몇몇 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우면 네가 뒤지는 거야? 지금 채웠습니다. 빨아야라. 차렷. 잠깐. 저쪽이 저 새끼 멀티만데 저놈이네. 자네 마을에 살았디? 예, 맞는디. 지 아세요? 너희 마을로 반역자가 숨어들었다는 공연이 있어서. 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리고 와우는 산골인데 거기까지 누가 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니 같이 좀 가자. 이거 놔요. 이거 왜 이러실까? 이 양준이가 돼야.
그 새끼 손 좀 펴봐.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헐! 손누라. 손누라. 아! 뭐야? 이게 사탕 아니네까? 사탕? 이게 뭐가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걸 안 웃고 지랄이야 지랄이. 어여 끌고 가. 하이! 가자. 맛있네 그거 참. 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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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안 들려? 어디 가는 거요? 맞아 죽고 병나 죽고 굶어 죽고 온갖 자잘한 광경이 펼쳐지니 이곳이 지옥이구나. 동공 소리 그것이 바로 죽음의 소리.
더한 지옥이 있으랴마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떨어지는 것이요. 그 세월 동안은 어떻게든 견뎌내야만 한다. 야, 걱정 마셔요. 지는 잘 견디고 있어라. 죽고 싶은 죽고 싶은디 견뎌볼게요. 살아내볼게요.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야고요. 살아서 우리 길상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찌게든 살아내 볼게요. 망망한 노둠 끝도 시작도 없는 혼돈 여명이의 우물 틔우니 어둠이 뒷걸음친다. 사는 동네가 다 되버렸단께. 어르신, 성님, 성님들 다 보시오. 아, 정령치 어르신, 칠성 성님, 화계 성님, 아이고 하신 성님, 성삼째오라매, 아따 싸개들 다 보시오. 아, 와운에 왔으면 나부터 찾아야 할 것 아니여. 엄마, 거긴 찾지도 않았는데 뭐 들려고 나온디야. 저 정쏟아지는 말본세 좀 보소. 한선째, 왔는가? 아이고, 어르신, 해방이 되었어라. 뭐시? 해방? 해방이 뭐시여? 아이고, 외놈들이 아, 저희 나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여. 외놈들이 돌아간단 말이여? 야, 그게 시방 뭔 소리냐? 차분히 얘기 좀 해봐. 그란께
외놈들이 저기 저 양코백한테 절단 났다는 것이오. 미국 오고 전쟁에서 완전히 저버렸단 게요. 그래서 징용이나 징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죄다 돌아온다는구만이라. 아이고, 우리 길상이가 살아있어야 할 것인데. 살아있겠지라. 길상이가 죽을 리가 있겠어. 우리 반야는, 아이고, 우리 반야 불쌍해서 원철겨. 쓸데없는 소리!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니께 꼭 살아있을 거요.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아따, 이 사람 희소식 전해줘. 참말 고맙네, 고마워. 아니여라. 아, 멋들이야. 우리 와운 자식들 돌아올 거인디 와운 잔치 준비해야지. 그래. 근데 말이여, 언제 온다는 겨? 어, 곧 돌아오겠구만. 나가 읍내 가서 벌써 돌아온 사람들 만나봤을게. 저는 이만 바빠서 그만 가볼게라. 고맙네, 고마워.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 근데 끌려가서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디. 우리 와운 사람은 무사할 것이오. 저기 저 노고 할매가 지키고 지신디 먼 탈이 있으려고. 자자, 음석장 만들어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축원을 하세. 그려, 가세. 할매시여, 고운의 자식들이 손보아 피옵니다. 거친 세상 험한 곳에 잘 계셨는게라. 절 받으시오. 아이고, 내 새끼 돌아왔네. 아이고 길상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삼촌 속이 다 더물었어. 여 없어지고.
가장 발 뻗고 잡았어 못 잡으러다. 걸령이 그만 좀 하소. 먼저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 나서 천천히 좀. 아니요 아니요 나가 문차가 아니요 노고 할매가 문차요. 할매한테 인사 올게. 아이고 내 새끼. 할매 길수당이 살아서 돌아왔어라. 자 인자 할아버지한테 인사 올려라. 엄니랑 할매한테 인사였음 좋았어.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자 우리 길상이 인사는 와운 새끼들 다 돌아오면 그때 한양 받는 것으로 하세. 그래요. 와운 마을의 꽃 반야도 돌아와야지라. 반야가 어쨌게라. 길상아 그 야근은 좀에 있다 하고 우선 들어들 가게. 반야가 어쨌게라 아줌니. 반야도 없어졌어. 사라져 버렸어. 엄니 어떻게 된 것이오? 반야가 어디에 끌려갔다는 것이오? 너 찾으러 나갔다가 그 지경 난 것이오. 엄니 반야가 어찌게? 길상아. 엄니 길상아. 아이야 길상아. 이보라 회선. 오메 용케 사라지셨네요. 사방에서 진입하던 때려잡는다고 다이.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하면 애미 나이부터 죽는 기야. 알겠어? 아이고 나를 깨서 죽이기 전에 길가 다 빠져 죽게 생겼소. 헌디 손사나리는 무사하신게라. 당연하디.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을 걸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래. 곧 다시 우리의 세상이 올 거이니 말이야. 아재, 반야가 돌아왔다는 말이 참말이오? 지금 반야 좀 만나야겠구만요. 지금 막 잠들었어. 그리고 반야가 길상이 자네랑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왜요? 왜라? 턱 말을 안 해서 지금 엄니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오. 몸이 많이 상해서 오늘은 그냥 푹 쉬게 좀 해야겠어. 자는 모습이라도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반야가 자네랑 만나겠다고 하면 내 바로 기별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내가 끌려가던 그날 이후 수백 번 수천 번 죽음과 마주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널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지. 네가 건네준 감촉구리 네가 불러준 노래소리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꼭 살아서 만나리란 말을 심장에 새겼지.
모양 모든 이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날 찾으러 나가 다시 돌아와 마침내 만날 수 있게 된 지금 날 외면하는 예우를 알 길이 없네. 약속 지키지 못한 날 원망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련만 날 외면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네. 알 길이 없네. 반야를 어쩐디야. 그러게 말이여, 반야 어미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더라고. 말도 못 붙이겠어라. 근데 길상이하고 반야는 어떻게 되는 것이여? 반야는 어릴 적부터 지 딸처럼 여기는 아인디 지 둘만 괜찮다면 혼인을 하든 같이 살든 뭔 상관이다요.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석을 패가지고 왔는데 그리 생각하는 것이 대단하구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물약을 하듯이 도와가면서 키우면 안 되겠어라.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 애미고 애비고 우리들 자석들이었을게. 맞네 맞아. 곧 입도 또 시작할 것인데 빨리 상은 몸부터 털고 일어나야 할 것인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길상이한테 전해줘요. 끈질기게 살아내다가 세상 아직오면 그때 지리산의 봉우리가 돼서 평생 마주보면서 살자고 꼭 전해줘요. 반야야, 가까이 오지 마. 애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새끼를 인제사 보내 그려. 길상아, 이러지 마. 숨소리도 나는 것도 같고, 아닌가? 이름도 지어놨는디, 지리산 아이, 지야 어때요, 지야?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여. 내 몫이여. 애기가 들어. 내가 애비여. 우리 새끼여. 나를 원망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왜 널 원망여? 난 단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허잔 대로 혀 부탁이요.
그리고 이거 이게 뭐시오? 감초 뿌리요. 딱히 줄 것이 없어가지고 입덧할 때 먹으면 괜찮아진다네. 내가 약속했잖여. 평생 네 옆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일상이랑 과자가 혼례를 치러라. 지산 번님네들, 와운의 일상이랑 과자가 혼례를 치러라. 다들 참석해 주시오. 지리산 번님네들, 지리산 아래 태어난 아이 우리 딸 지아요.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금자동아, 은자동아, 세상 천지보배동아, 지암지암 찰캉찰캉 선마 둥둥 내 딸, 성가 서울가 밤하나 얻어다 두레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양지가 달랑달랑 낚아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로 참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우리 지아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먹자. 우르르르르르 아이고 내 새끼야. 지아야 아무 탈 없이 꾸럭꾸럭 잘 자라거라.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 혼자 지르는 총질이 아니니 이거는 사람 잡는 총소리구만이라. 그럼 외놈들이 또 쳐들어온 것이오? 쫄딱방에 불고 쫓겨난 것이 엊그젠디. 저기 누가 오는디라? 어디 어디? 아니, 군인 아니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르신! 도와주세요! 여성 동지가 다리를 다친 겁니다. 도와주세요 어르신! 주민 여러분 나갑니다. 저 젊은이 어쩌거름 도와줌 쓰겄소. 쫓기고 있습니다. 숨을 구석 좀 마련해 주세요. 길상아 뻔하냐 할배여 바우기에 숨겨. 얼른 이리 오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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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군인들이 몰려오는디요. 자자자 아무 일 없던 것이오. 다들 입탕으로. 임창용이래! 종간 녀석이! 방금 이 짝으로 도망친 빨갱이 녀석이도 못 봤어? 사람을 낙인찍어 죽이는 무서운 말 빨갱이 종간 녀석이들 어디 숨었어? 뒤지라! 구석구석 사사 지리지라! 아유, 자유 대한민국 경찰 오덕수리야. 여순 반란 폭도들이 여기 지리산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놈들은 빨갱이다.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방어와 약탈 일삼는 반란의 폭도들이다. 알거선! 꼬마야. 너 이리 와봐.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이 아저씨가 만난 거 들라고 그래요. 꼬마야, 이것이 그 미제 초콜릿인데 말이야.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거. 여봐. 이거 겁나게 맛있는 거요. 꼬마야.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리로 왔었지? 이 아저씨한테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 미제 초콜릿 엄청 많이 줄게. 이상한 아저씨들 이리로 왔었지? 뭐야 이거 벙어리 새끼 아니야? 이거 등신이구나! 머리 말하고 확 죽여버린다! 빨갱이 폭도들을 보게 되면은 터볼 때나 경찰서에 신고해라. 만일에 빨갱이들과 내 통원자가 있을 시에는 그때는 뭐라? 죽는 기야. 알겠어?
야, 너 이리 와봐. 너 늙은이 말고 젊은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낯이 많이 익어? 응? 지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구만이라. 예정 때 강제징병 사냥하던 왜놈 순사 많이 닮아보여. 이 새끼, 빨갱이 새끼야. 아유, 우리 손주, 빨갱이 아니지. 예정 때 얘기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야. 알겠어? 가자, 창룡아. 그나저나 경찰아 좋다. 빨갱이야, 새끼들 보면 신고 들어라. 대풀이 경고하지만 내 통하면 기대 다 쏴 죽이겠어. 가자. 저 나쁜 놈은 새끼들이 쌀이기만 맞춰먹었다. 말끝마다 반말짓거리여. 내가 겁나게 참았다. 잘 참았네. 못 참았으면 어쩔 뻔이었어. 어르신, 어찌까라? 어쩌긴 어쩌요. 반란 폭도라고 안 오요. 언능 쫓아불어. 그려요. 빨갱이라고 안 오요. 언능 쫓아불어요. 사람이 다쳤어라. 우리 길상이한테 빨갱이라고 허름 소리 못 들었어. 딱 본게 지그들이 막 갔다가 붙이는 말인 것 같구만. 그거야 우리 겁주려고 하는 소리고 진짜 빨갱이라고 안 와요. 아이고, 나는 빨갱이라고 말은 당최 모르겠지만서도 암튼 우더리 큰일 나불어요. 언능 쫓아불어. 염려들 마십시오. 저희는 가겠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좋은 세상 돌아오면 꼭 갚겠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지아요. 아직 말을 못해요. 우리 지아 참 이쁘게 생겼다. 우리 또 다시 만나자. 자,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저 상태로는 멀리 못 가요. 할아버지, 그냥 보내선 안 되겠구만이라.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어요. 아, 무엇이 잘못돼? 아까 토벌 때 대장놈이랑 고 밑에서 부대 이끌고 소리 지르던 놈이 지를 강제로 징용 보낸 왜놈 순사였어라. 뭐셔? 아니 뭐셔? 그것이 참말이야. 그랑께 왜놈 순사놈들이 경찰 토벌 때가 된 것이오? 시도 저놈들한테 잡혀서 끌려갔구만요. 뭐셔? 그것이 참말이오? 내 이런 놈들 참아야요. 시방 저놈들은 토벌든 토벌대요. 함부로 됩니다간 너만 쌍여 이놈아. 외놈들한테 붙어먹었던 놈들이 제대로 단세를 받지 않고 또다시 권력에 붙어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젊은이, 시방 그 상태로는 멀리 못가 채피게 생겼어. 예서 젊은 처자가 좋아지거든 그때 떠나는 게 어쩌겠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권력이. 아, 예. 자네가 좀 안내주면. 아, 예. 감사합니다. 제 동지들이 이제 곧 지리산으로 모일 테니 그때까지만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도 쉬어가는 와운에서 다 놔두도록 쉬었다 가시오. 자, 이쪽으로 오시오. 자,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자, 조심. 자, 이쪽으로. 그놈들이 집안 곳곳을 다 들쑤셔놔서 우덜도 들어가서 집안 정리 좀 해야겠어요. 들어가세.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나 많이 무서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옆에 붙어 있을 것이니까. 그러고 그놈들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것이야. 허여라 울려 허기야 허기야
오늘 훈련은 산속 동무들을 위한 훈련이어라. 하나하나 모두 아쉬울 것인게 정성껏들 준비해 주시오. 있는 것이 도토리묵이네. 도토리묵이나 묻혀갈라네. 산속 마야 흔현우 불이 기여니 찐마야 먹어 바꿨는가. 나 좀 쩌가리. 지천이 나물이래도 시름에 탈달 먹고 나물 맛이 그리울 것이구만. 나물 좀 볶아 보네. 산속 생활에 연장이 많이 아쉬울 것인게 난 연장 좀 챙겨볼라네. 임관령 삼촌! 어이. 삼촌은 뭐도요? 아 나야 호래비가 독수궁만 밤새 뭐더거냐? 너 새끼 꾼 것도 먹이랄 것이야? 아 서둘러 주셔라! 이슬 마르면 출발해요! 예 알겠다! 시아버지! 나도 갈게요! 지아는 어떡하고? 데리고는 못 가는구먼? 지아야 이제 다 컸을게 혼자서도 잘 놀아. 젊은 처녀들은 불편할 게 많을 것이구만. 챙겨다 줄 것이 있어서 그리야. 지아야 엄마 산속 동무들한테 댕겨올 텐게 잘 놀고 있어? 반야야 이 헤레비는 우리 이빈 중소녀랑 놀고 있을란다. 잘 됐구만이라. 지아야 아버지하고 잘 놀고 있어? 자 와운 번짐네들 다들 매주시오. 올라가요. 출발해요. 하신게라. 어서 오시게 반선집 뚫어. 오메. 아이고 저것이 반야 딸 지아지라. 예. 많이 컸네. 헌디 어째 와우니 썰렁어요? 산골짜기가 썰렁하지 않음. 다들 어디 갔는게 비요? 산 사람들이사 노상 사내가 사는 것이 일 아닌가. 이상하네요. 그 자네야말로 이상 왜 그래? 뭘 그리 캐물어? 아이고, 지가 묻긴 뭘 캐물었다 그러셔라. 저 어르신, 제가 아주 귀한 거 챙겨왔는지 하나 드셔보시게라. 그거 무엇인디? 요거 미제 초콜릿인디 엄청 맛있어요. 사탕은 될 것이 아니랄게요. 난 아, 미제 초콜릿 안 먹네. 야? 미제 초콜릿 안 먹는단께? 아니, 초콜릿가 아니라 초콜릿인데 초콜릿. 초콜릿 안 먹는다께. 아이고 어르신 인정. 만난 것인데 왜 이러신디. 어메 우리 반야 딸 지아 여전 어렸을 적 지엽니를 꼭 빼박았네. 이쁜 지아 아 여봐. 만났지? 아이고 착혀. 엄마 어디 갔어? 어, 이 사람 아한테 왜 그런 걸 물어? 오, 다른 아저씨들 만나러 갔어. 어, 반손집이 사람 못 쉬겄네. 아한테 왜 쓸데없는 걸 물어? 어여가. 아이고. 알았어라. 어르신이 이상하네요. 얼른 내려가. 아이고, 지 내려갈게라. 반손집 가요잉. 야이. 아이고 우리 가로마치 이리 와라 이 새끼. 지아야 이 헤레비가 오래오래 살아보니께 입에 단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여. 입에 단 것은 다 무서운 토기인 것이. 아이고 우리 이쁜 소녀딸 꽃을 겁나게 꺾어버렸네. 이 지리산의 핀 꽃은 다 할매 것이오. 할매 허락 없이 함부로 꺾으면 안 돼. 생명은 뭐다 노고 할매의 조화석이지. 꽃은 꺾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게요.
호랑이 씨를 말려라. 작정령 호랑이 사냥 출동. 출동. 출동이다. 공비를 소탕하라. 반란의 폭군을 도발하라. 호랑이 씨를 말려라. 올 것이 오는 것이. 지아야, 넌 저 할매 소나무 뒤에가 숨어 있어. 이 헤레비가 댕겨올 것인 게 절대 나오면 안 돼. 가. 이 헤레비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토벌 때. 도발 때야! 살려줄 것 같지가 않아라. 지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어볼 것인게 얼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쇼. 나도 같이 가자. 조카 혼자 내비두고 갈 수야 없지. 나도 갈게. 그럼 어른들은 누가 모셔? 어여 모시고 내려가. 어차피 마을로 못 돌아가면 우덜이 어디로 가느냐.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을로 가야지. 그러지들 마시고 어여 내려가시오. 지하오면 못하고 있어. 어여 모시고 내려가. 저 계곡 속에 다른 게 있다. 불을 질러라.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웁시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미래를 밝힐 작은 불빛입니다. 부러. 아니요. 아니 언니, 꼭 살아서 신어보소. 자, 나갑시다. 어이없은 꽃마무리가
차려봐.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지 아버지! 괜찮아. 일어나. 나랑 약속했잖여. 평생 다 지켜준다고 했잖여. 약속 안 지키면은 네 손에 죽는다고 해서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약속 지켜! 좀 있으면 놈들이 몰려올 것이오. 어여 지하 데리고 도망가. 지금처럼 나 지켜줘. 평생 내가 노래 불러줄게. 뭉실뭉실 뭉개구름 너 어여가 파냐야. 너 어둠에 찾아가니 산이 높아 못 간단다. 산 높으면 쉬어간 화운에서 자고 가지 내님하고 놀고 가지 길상아 길상아. 야, 저기 촛대봉이랑 호야봉 보이지? 저 둘은 서로 영원히 마주하게 된 것인디 말이오. 애미 애비도 저 두 봉우리처럼 영원히 마주하게 된 것이오.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도 지리산에 골짜기가 되고 우물이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요. 이 할미가 들려준 이야기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지. 저 새석 장알밭에 철쭉꽃은 더 붉겠구나. 이렇게 많은 연진 아씨들이 지리산에 피를 뿌렸으니 내년 봄꽃은 얼마나 이쁠 것이오. 혼마 배 불어나는 일 혼바람에 흩어져